안녕하세요. 리슬의 황희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마스크. 앞부분에 저희는 용 자수를 넣어봤는데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자라는 뜻으로 이겨용 마스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겨용 마스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만드는 재료로는요, 이 마스크 끈이 필요한데요. 이 끈은 마스크 전용 끈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셔야지 일반 고무줄을 사용하시면 귀가 좀 당기고 아프거든요. 전용 끈을 사용하시고요. 안감이 필요합니다. 안감은 면 종류로 된 거면 뭐든 좋아요. 저는 지금 이중 거즈 원단을 사용했고요. 이중지 원단들이 약간 도톰하면서 좀이숨 쉬는 이것들이 좀 좋아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면이면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꼭 겉감으로 사용되는 거는요, 취향껏 준비해 주시면 돼요. 겉감도 면으로 같이 맞추시면 좋지만 면이 없으시면 이렇게 코에 대보셨을 때 숨을 쉬어봤는데 좀 통풍이 된다, 숨이 좀잘 쉬어진다라고 하면 그 재료라면 어떤 것이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패턴이 올라와져 있어요. A4 용지에 출력하시면은 실물 사이즈고요. 이거 딱한장 준비하시면 되고 가위. 가위는 이렇게 재단가위 준비하셔도 좋지만 없으시면은 문방구 가위 사용하셔도 돼요. 봉틀 있으신 분들은 재봉틀, 없으신 분들은 실과 가위, 손바느질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은 붉은 선과 파란 선두 가지가 있는데 파란 선은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나 조금 얼굴이 크신 분들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 선을 따라서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선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잡고요. 자른 패턴은 원단 위에 올려놓고 두 장이 필요해요. 겉감 두 장, 안감 두 장. 그래서 원단을 반을 접어서 그려놓고 자르면 두 장이 한꺼번에 생기겠죠? 그려진 패턴에 맞춰서 1cm 두께로, 즉, 연결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이 코에 닿는 이 인중까지 내려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1차적으로 재봉을 해줄 거예요. 저희 패턴상에 보시면은 이 별표 쳐진 부분이거든요. 별표 쳐진 이 부분을 재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감은 겉감대로 받고, 안감은 안감대로 받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림 선 그려놓은 대로 재봉질을 한 것이 보이시죠? 코 부분과 턱 부분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두 개를 연결할 건데, 이쪽 부분이 이 피부에 닿는 부분이 되겠죠? 이쪽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안감의 겉, 겉감의 겉, 두 개가 마주보게 포개 놓습니다. 이때 포갤 때 위아래를 잘 보셔야 돼요. 위아래를. 같이 코와 코 부분이 닿아야지, 밑에는 턱 부분, 위에는 코 부분, 이렇게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맞출 때이 재봉한 딱이 중앙 선이 서로 겹치게, 정확하게 겹치게. 이 그림 그려진 이 부분을 쭉 둘러서 재봉을 해줄 건데요. 이때 이 한쪽 면, 이 귀에 닿는 이 한쪽 면 부분은 재봉하지 말고 한쪽만 빼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만, 여기는 빼고 재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봉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뒤집을 건데요. 이렇게 시접이 두껍게 있으면 잘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위로 한번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랐고요.
이 박지 않은 부분을 이용해서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다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고무줄을 연결할 거예요. 뭐 조금 나는 팽팽한 게 좋다, 팽팽하지 않은 게 좋다, 그거는 얼굴 크기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되고요. 자른 25cm짜리 고무줄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1cm가량 접어서 이 부분을 재봉할 거예요. 똑같이 반대편도 고무줄을 올려놓고 접어서 이렇게 재봉할 거예요. 고무줄을 끼운 상태에서 양 날개 부분을 접은 다음에 재봉을 했습니다. 끝부분에 고무줄은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묶어서 매듭을 져주시면 되고요. 매듭은 이렇게 쏙 당겨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감추실 수가 있어요. 좀 작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완성된 마스크고요. 이렇게 민무늬로 만드실 수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뭐 자수를 놓거나 예쁜 무늬가 있는 원단을 이용하시면 또 나만의 마스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단 한 맛 정도면 거의 뭐 최소 1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것까지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예쁜 마스크 만드셔서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